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생활을 36년 동안 한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정치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꼭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적폐 청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격하게 폭로한다,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적폐수사, 그걸로 낯을 열을 지새웠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과연 과정과 기회과 결과가 다 공정하고 균등하고 정의로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 기도 성장, 28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산 정책, 바보가 아닌다며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전이 불안전하다고 대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가장 안전하니까 이거를 좀 사달라고,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라고는 안 해본 정치적 신인입니다. 때가 안 묻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부채가 없습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무엇이든지 쓸 수 있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 깨끗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번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서 정상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놓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뚝심과 원칙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나온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 불륜에다가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내륜에다가 좌쪽에서 찍어야지. 음주운전, 공기사증을 비롯한 전과사범, 거짓말과 바위밭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정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정하는 게 알더라.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화천대유는 단군이래 3억 5천을 투자했더니 1조 5천억을 갖고 와서 몇몇 하수인들이 돌아먹고 그 몸통인 그 누구가 해무가 증거는 아직 모르지만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민당호에서 뽑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 정말 우리는 정권 교체를 가꿔야 됩니다. 최근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천지역 전직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학생들이야 골기하라.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반만 년 역사 유구한 우리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동북 좌빨들이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되 월등한 점수차로 이겨야 됩니다. 적정민주당은 180석에 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모든 법을 좌지우지합니다.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180석의 행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정권 교체는 바뀐 듯이 가갖고 오되 월등한 정치차를 이겨서 우리 민심이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빛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 또 부패가 무능한 정국에 경제정책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3월 9일 이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엊그제 연설에서 이 정부,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나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옮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이 3월 9일 그날 정권교체 그날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꼭 당선돼서 우리나라를 멋있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